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동성연애자가 들어간 끔찍한 지옥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는 메리 캐서린 백스토 목사님의 지옥간증입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하여 다양한 강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드넓은 곳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다양한 크기의 해골들이 울며 이를 갈고 있었다. 벌레들이 그들의 뼈를 뚫고 기어다니고 있었고 영혼들은 비명을 지르며 벌레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발목에 시커먼 사슬을 차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화염이 그들 주변에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그들을 집어삼켰다. 불꽃은 잦아들다가도 다시 타오르기를 반복했다. 해골들은 모래 늪 같은 곳에 서 있는 듯 했다. 가끔 지표 아래로 가라앉다가 다시 올라오는 해골들이 있었던 것이다. 화염이 뼈들을 태울 때 해골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살려줘. 아무도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살려줘. 죽을 수도 없어. 어째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경고를 나는 듣지 못했지. 영원한 저주의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왜 나는 듣지 못한 거야. 나는 넓은 곳, 사방에 귀신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 지역은 마치 말라버린 호수처럼 보였지만 해골들이 있는 곳은 습하고 축축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모래 위로 다시 올라오기 전에 허리나 목까지 빠진 해골들도 있었다. 죽은 자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아, 하나님, 마약과 술, 성도착, 더러움과 온갖 육체의 일들 같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이 불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죠. 또 다른 귀신들이 영혼들을 벼락으로 끌고 가서 모래 늪 속에 밀어넣는 모습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모래 늪 속에서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이 새어나왔다. 아, 하나님, 무슨 고통이 이런가요? 예수님, 무슨 고문이 이래요?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내 딸아 보아라. 나는 나의 말씀을 주었고 나의 이름을 주었으며 나의 피를 주었다. 나는 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었다. 세상에는 나에 대해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악한 길을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싸우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매사 모든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그만두라고 애원하며 호소하고 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이다. 이곳이 바로 다른 길로 간 남녀가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장소란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듣고 회개하는 이들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저 모래늪에서 올라온 영혼들이 사슬에 묶인 채 뼈밖에 없는 팔과 손으로 서로 치고받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그것들은 죽은 자들의 해골일 뿐이란다.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남자에게 화가 있고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나는 2천 명이 넘는 영혼들이 불에 덮인 채
모래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아,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이 끔찍한 장소에 대해 그들에게 말해줘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까닭이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지옥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이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권하고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굳게 서야 하고 살인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돌아오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들은 귀신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속임수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물론 귀신들이 역사하지 않아도 자유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쇠들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린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과 함께 있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며 그분의 초자연적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구원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분은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판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눈이 매우 슬퍼 보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듣기만 했어도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어도 그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메리 캐서린 팩스토 목사님의 지옥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였습니다.